안녕하세요, 부디부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스포츠 서울의 지연수입니다. 오늘 간단한 요가 동작을 배워보기 위해서 바디 디렉터 김소영 선생님과 함께 할 건데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실 동작이 어떤 동작인가요? 네, 오늘 하실 동작은 고양이 등 자세고요. 일단은 허리를 살짝 띄워두시고요. 손끝을 뻗으셔서 그대로 테이블 위에 얹어주시면 되세요. 발끝을 뒤로 걸어가셔서 전신을 기역자의 형태로 만들어주시고요. 자, 팔과 귀가 조금 나란해지는 게 좋으세요. 너무 밑으로 처지지 않게 쭉 뻗어주시고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턱 끝과 나의 꼬리뼈를 하늘로 밀어 올려주실게요. 자, 숨을 들이마시고. 자, 뱉어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안쪽으로 동그랗게 말아주실게요. 자, 등을 다시 편변하게 펼쳐주시고요. 정리하실 때는 손끝을 가볍게 바닥을 눌러주시면서 배꼽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천천히 돌돌돌돌 말아서 정면까지 올라오시면 되세요. 선생님, 제가 지금 자세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렇게 엎드리다 보니까 전 발꿈치가 약간 들리거든요. 혹시 네. 이거는 틀린 자세인가요? 네, 들리시면 안 되시고요. 그러니까 전신이 딱 기역자의 형태가 만들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정면을 바라보시고 여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손끝을 놓으시고 골반을 보시면서 뒤로 이렇게 물러나셔서 여기가 직각을 만들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조금 더 동작을 하시기 수월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요가 어렵지 않아요? 저 백지 상태에서 저도 이렇게 쉽게 따라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시니까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혹은 집에서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